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이곳은 땅콩밭입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땅콩은 무척 잘 자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차 북주기를 해주었고, 오늘 마지막 북주기를 할 예정입니다. 땅콩은 꽃이 지고 나면 자방병이 생기는데요. 이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콩이 달리게 되어요.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가 땅콩의 수확량을 좌우하게 돼서 북주기를 꼭 해줘야 합니다. 지금 자방병이 많이 생겨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방병 끝에 땅콩이 달리게 됩니다. 줄기의 아랫마디의 자방병은 쉽게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위쪽 줄기는 아무래도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북주기를 해주는데요. 자방병은 보통 15에서 20cm까지 자라는데요. 그중 4에서 5cm가 땅 쪽으로 들어가 줘야 좋은 땅콩이 달리게 되는데요. 보통 골 아래에서 위로 북주기 하는 방법도 있고, 흙을 땅콩 위에 얹어줘서 북주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북주기 대신 노끈을 이용해서 줄기를 땅과 가깝게 해줌으로써 자방병이 땅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북을 주는 이유는 자방병이 흙을 만나 빨리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 자방병을 지면과 가까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을 잘못 덮어주게 되면 자방병이 생기지 않은 꽃까지 땅속에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노끈을 이용해서 자방병을 지면과 가까이 해주는 방법으로 응용해 봤습니다. 먼저 고랑 양쪽 끝에 지지해줄 핀을 박고 끈을 묶어 땅콩 줄기를 양옆으로 펼쳐주면 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추끈으로 땅콩 줄기를 펼쳐 주었는데요. 흙으로 덮고 땅콩 줄기를 펼쳐 주는 것과 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자방병들이 땅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8월 초까지 마지막 북주기 한번더 해주시면 줄기 위쪽에 있는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땅콩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땅콩 북주기 한번더 하시고 자방병 관리 잘 하신다면 2달 후에 땅콩 수확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